어느 목사님께서 처남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남이 교통사고를 크게 냈어요. 수원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처남이 그 교도소 안에서 문득 사도 바울 생각이 떠올랐답니다. 감옥에 갇혀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결국 복음이 전해지죠. 그래서 간수장이 예수 믿게 되고 뭐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처남이요, 나에게도 혹시 지금이 절호의 전도의 기회, 내가 평생 해보지 못한 전도의 기회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는 평소에 신앙이 미적지근했답니다.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사도 바울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또 힘 주시면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같이 수용 생활을 하는 그 방의 죄수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대1로 가서 예수님 이런 분이고 복음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10여 명의 이 수감자들이 함께 생활을 했는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제일 놀란 게 자기 자신이랍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사용을 해주시는구나.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었대요.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완전히 그 수영 생활이 부흥회의 하루하루가 되었답니다. 너무너무 영적으로 깊어지고 넓어지고 공고해지고, 이분이 나중에 이제 출소한 다음에 사업가래요. 그런데 사업가라고 하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전도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도록 만나는 사람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완전히 바뀌었답니다. 이 목사님께서, 미안하지만 우리 처남에게는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처남은 감옥 갔다 온 것이 정말 다행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드라마틱한 변화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이렇게 가끔 보면 어떤 인생에 충격을 엄청나게 받는다든지 뭐 대단한 삶의 어떤 전환점을 경험을 하면서 삶의 전반기와 하반기가 바뀌는 엄청난 변화를 보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 요나입니다. 요나. 그의 삶과 사역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뉩니다. 전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이걸 거부해요. 그리고는 다시스로 멀리멀리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바다에 던져지죠.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롭게 변화된 이 하반기의 요나, 그는요 절대 가지 않던 니느웨로 나아갑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결과 12만 명이 넘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왕부터 비루한 노예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멸망과 심판을 면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할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요나라고 지은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바로 이런 거. 너도 힘써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거라. 이러한 할아버님의 염원, 기도 제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 추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추수의 풍성한 은혜를 감격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날을 빌어서 지난 전반 6개월 동안을 우리 인생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을 빌어서 우리도 맥주 감사 주일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새로운 하반기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첫 번째, 그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런 시기를 맞아서 훨씬 변화된 하반기를 가졌던 요나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어떤 마음과 신앙의 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열어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024년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신앙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요나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치다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지나가던 큰 물고기, 아마도 고래 또는 고대에 살고 있었던 거대 상어, 메갈로돈이라고 하죠. 메갈로돈. 이 둘 중에 하나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큰 물고기가 그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정교한 타이밍에 그 거대한 물고기를 근처 지나가게 하시다가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한입에 꿀꺽 통째로 삼키도록 섭리를 하신 것이죠.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보냅니다. 그는 그 죽음과도 같은 상태를 일컬어서 스올의 뱃속, 스올의 뱃속, 내가 삼켜졌다, 거했다 라고 그렇게 회고를 합니다.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 히브리어 세계에서는 죽은 자들의 세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러한 곳. 다시 말하면 이 요나는요, 일말의 희망과 가능성도 기대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상태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사흘 동안 뭐 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 고난을 당할까? 이유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기 때문이지요. 일반 백성도 아닙니다.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버리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범한 거죠.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죽음에서 그를 건져 살아나게 하십니다.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섭리하십니다. 오늘 보면 2절이 그러한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범죄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기어이 회개로까지 이끄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요나가 뼛속 깊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진정 주권자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권자, 생사화복의 주권자, 구원의 주권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그가 뼈저리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지난 4월에 한 기독교 신문을 읽다가 제가 기사 하나를 스크랩을 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기사가 떠올라서 꺼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장 알고 싶어 할까? 7가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것을 정리한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시는가? 바닥에 깔게 되는 그러한 질문이었죠. 그럼 두 번째, 이제는 진짜 하나님 계시다면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은 그러한 대답이 무엇일까? 그것은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뭐 네 번째, 일곱 번째가 쭉 가는데 이 제일 앞에 있는 요
두 개의 질문, 하나님 존재하시는가? 왜 내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이 두 개를 딱 여러분 결합하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듣고 싶은 것이 고난의 문제라는 겁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삶에 왜 어려움이 찾아오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 알고 싶은 것이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항의하고 화도 내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2024년 전반기 지내면서 힘겨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고달픈 일이 있었고 한숨을 팍팍 쉴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때로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질문했을 겁니다. 때로는 항변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라면 하나님 떠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서도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요? 주권자는 그가 뜻한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신 일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무의미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다가온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든 아니면 거부하고 싶은 일이든 무의미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반드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까지 이끌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은 결코 일어나도록 허락하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 그것이 슬픈 일이건 거부하고 싶은 일이건 아니면 행복한 일이건 좋은 것이건 간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대장 내시경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장 내시경을. 저도 몇 번 받았는데, 그러면은 대장을 이제 훑고 지나가잖아요. 내시경이. 그러면서 용종이 있나, 뭐 무슨 질병이 있나. 그런데 넓은 부위에 걸쳐서 많은 용종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 용종들을 떼내는 내시경으로의 그 시술을 또 받아야 되는 거죠.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으로 이제 그 용종들을 떼내는데, 여러분, 숙련된 의사분을 정말 찾아가셔야 해요. 물론 그러지 않아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사고가 또 날 수도 있거든요. 이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우리 성도님의 친정 아버지가 그 내시경 하다가 그걸 떼내는데 그 대장 천공이 일어났어요. 이 대장의 구멍이 뻥 뚫려버린 겁니다. 이 내시경 막 이렇게 쑤시면서 막 하여튼 그 떼내면서 막 그러다가 내장의 구멍이 뚫려버린 거예요. 그 막 비상이 걸린 겁니다. 호흡이 막 그냥 가빠지고 막 호흡이 막 그리고 막 혈압이 막 그냥 이렇게 되고 그 큰일 날 수 있거든요.
막 온 병원에 막 그냥 비상이 걸렸었는데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이분이 안정을 되찾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넘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대장내시경 해도요, 떼내도 한두 시간 후에는 집에 가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분은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대장 천공이 일어나가지고는 그래서 일주일 넘게 병원에 그냥 안정을 취하면서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주 그냥 요주인물로 그냥 집중 관찰 대상으로 그렇게 일주일 넘게 보냈는데,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당사자도 마음이, 야, 왜 하필이면 나에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가족들도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이분이 입원해 있던 그 병실에 말기 간암 환자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환자는 멀쩡하게 외래 진료 환자로 병원에 방문을 했다가는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져가지고는 덜컥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일어나지도 못하는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을 꼼짝 못하고 누워가지고는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 고통에 깊이 빠져있는 이런 환자들이 이 친정 아버님 같은 병실에 환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그 친정 아버님 돌보러 그 병원에 가가지고는 그 옆에 있는 말기암 환자하고 그 그냥 밤마다 끙끙거리고 아파하는 정말 이 환자,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말기암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내일 하는 건데 예수 알지 못하고 복음 듣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생명 끝나 심판의 보좌 앞에 서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마지막에 이 순간에 예수를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주일쯤 후에 그 떼어냈던 용종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용종 떼어내면 그거 이제 암인지 아닌지 어떻게 된 건지를 이제 다 결과를 이제 실험실에서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 떼낸 것이 대장암이었다는 거예요. 대장암. 어느새 암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했던 사이에. 근데요, 그 대장암이 어디에 딱 있었던 거냐? 천공이 갑자기 그때 일어나가지고 대장이 뚫렸던 그 부분. 그래가지고는 그 대장 천공, 진짜 원하지도 않고 의료사고에다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 대장 천공 때문에 그 암 조직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도려내진 것과 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수술도 필요 없고 또 항암도 필요 없게 되는,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원샷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힘겨운 일이고 너무나 이건 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완전히 그냥 어디서 그냥 날벼락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쳤던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성도님이 제게 편지를 이렇게 글을 남긴 거예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으며 그 섭리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 지체들의 중보기도를 받으신다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감사하며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예를 드린 거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상황은 어떤 것도 무의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언가 뜻이 담겨 있어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일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나아가서 모든 일이 합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떤 현실이나 고난, 어려움을 절대로요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고난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고통의 좌절과 절망과 힘든 그 순간에 그 현실을 통해서 내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자, 두 번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를 보세요. 스올의 뱃속, 즉 죽음과도 같은 고난과 고통, 이 큰 물고기 뱃속, 그 속에서 그가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뜻을, 그것은요 다름 아닌 기도 때문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요나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그 지경에 처한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뜻을 붙잡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전반기 동안 겪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반기 동안 다가올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올 한 해를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는 시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왜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잘 됐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 금요일부터 우리 4주에 걸쳐서 금요일마다 전교회적인 특별 돌파기도회를 엽니다. 시간시간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삶의 지표가 되고 문제 해결에 해답이 되는 말씀을 전해주시려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들 계십니다. 꼭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인생 해답 얻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고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 뜻 깨닫고 삶의 방향을 잡으며 여러분 이 앞으로의 6개월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보 안에 이렇게 보시면 두 개의 우리 속지를, 삽지를 드렸습니다. 작은 삽지는요, 그 뒷면에 보시면 VIP에게 드리는 인비테이션, 초청장입니다. 야, 혼자만 오지 마시고 자녀들에게도 야 같이 가자 주시고 친구에게도 너 힘들지? 사업이 얼마나 힘드냐? 가정이 얼마나 힘드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겪게 되고 또 겪고 있는 삶의 문제잖아요, 그 자체로. 여러분의 일과 친지들,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 주셔서 같이 오십시오. 큰 삽지는요, 그 뒷면에 보시면 우리가 이 4주 동안에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적는 그러한 기도 메모장입니다.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진짜 이 4주 동안에 응답도 받으시고 하나님 뜻 깨달으시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이 정도로 강조를 하면요, 여러분 나오셔야 해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요.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가 금요 돌파 기도회 때마다 복창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라고 하는 문장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가 가는 대로 인생이 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인생이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FB 마이어 목사님이 한 말이 그게 맞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아니다. 드려지지 않은 기도이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데
아, 드리지 않으니까 기도를. 그 모든 하나님의 가능성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스스로 차단하는 꼴이 되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안 드려지지 않은 기도, 이것보다 큰 비극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며 가져야 할 두 가지 요소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라는 것. 그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 이게 다가 아니에요. 놓쳐서는 안 될 세 번째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절망적 상황에서도 돌파하는 인생, 역전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세 번째, 감사는 역전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 요나가 체험한 것입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야말로 자기 인생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새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기도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니느웨로 가는 것, 선지자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감사할 때 비로소 그에게 인생의 제2막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자,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워드플레이인데, 감사하면, 아하. 감사하지 않으면 여전한 인생이 되고, 감사하면 역전의 인생이 된다.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하지 않으면 여전한 인생이 되고, 감사하면 역전의 인생이 된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감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아하, 네가 이제야 비로소 역전 인생을 위한 준비가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우리를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전반기 6개월이 고난과 어려움으로 점철된 기간이셨습니까? 한탄과 한숨이 계속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러한 6개월이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반기가 시작된 이제는요, 한번 작정하고 감사거리를 한번 발굴해내 보세요. 발굴해내 보세요. 그래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큰 물고기와 같은 내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거리들, 상황들, 하나님이 이것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앞에서 감사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발굴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굴하라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사실은 탁 떠오르는 것들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딱 감사거리가 막 튀어나와요. 툭툭툭툭툭. 이 사람은요, 영적 특권층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 고고학자들이 오지에도 가고 사막에도 가가지고 피라미드도 발견하고 그 오지에서 앙코르와트도 발견하고 유적지도 발견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감사거리를 내 인생에서 막 발굴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라도 감사할 때 우리의 삶에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요, 감사거리가 발굴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가 엄마와 말다툼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배회를 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앞에 포장마차에서 아주머니가 맛있는 냄새에 국수를 끓이고 있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요. 돈 없어 못 사 먹습니다. 계속 거기를 왔다 갔다 하니 눈치 빠른 포장마차 아주머니가 불러요. 얘야, 여기 와서 먹어라. 공짜로 줄게. 다 아는 거죠, 뭐. 너 지금 어떤 꼴인지 내가 알겠다는 거죠. 아이가 먹다가 눈물을 주르륵 흘립니다. 놀란 아주머니가 왜, 묻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저한테 국수를 대접해 주신 아주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또 엄마가 너무 야속해서 그래요. 지금 이 밤까지 저를 찾지도 않은 엄마 너무 매정해요. 그러면서 교차되는 감정으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들은 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달래줍니다. 얘야, 나는 지금 너한테 기껏해야 국수 한 그릇밖에 준 거 아니잖아. 그런데 너희 엄마는 너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매 끼마다 맛있는 밥을 너한테 대접해주고 계시는데 너는 왜 엄마한테는 고마울 줄 모르니?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사춘기 아이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뭔가 특별한 일, 뭔가 좋은 일만 있어야만 감사거리가 생긴 거 아니냐 생각하는 우리들의 영적 연약함.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기적이오니 무슨 기적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기적은 늘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영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의사로 평생을 공직을 하셨거든요. 의사분들이 여러분 인체의 신비를 너무 잘 알잖아요. 생사의 그러한 이 메커니즘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게 신비하다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신비한 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베푸신 기적과도 같다는 이 복합적인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오늘도 힘겹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그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이작 월튼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 특별히 현재 상황을 돌파하고 역전하게 하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50편 23절이 우리에게 강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반기에 첫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선지자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가져야 할 세 가지의 요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그분에게는 뜻이 있으시다. 뜻이 있으시다. 그 뜻은 기도를 통해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그게 두 번째였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의 하반기가 이 믿음 안에서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